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북부지부는 미래통합당의 황원 전 MBC 보도국장에 대한 영주문경 예천 국회의원 후보 단수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성명을 통해 황원 전 보도국장은 지난 2012년 보도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적폐 인사라며 경북 북부 지역이 아무리 보수 우파 정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이는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사죄와 함께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